다음 주에는 좀 먹구름이 거치고 폭풍우가 몰려올 것 같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적절한 곳에서 국정에 뭐 개입을 했거나 아니면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해당 건을 지난 주말 MBC에서 최초 폭로한 장성철이 또 같은 프로에서 재밌는 걸 폭로했는데 이거 파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탄핵 국면이 보이기 시작한 장면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역술인 분이 저한테 연락해서 먹구름 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 역술인이 뭐라던가? 네, 그 역술인이 먼저 연락 온 게 아니고 제가 먼저 연락을 해봤어요. 그래요? 어떠냐 그랬더니 다음 주에는 좀 먹구름이 거치고 폭풍우가 몰려올 것 같다. 아, 그런 그래요? 얘기를 좀 해주더라고요. 하나는 단순히 그냥 공천 개입 부분만 문제가 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쪽의 측면에 문제도 불거질 것이냐. 다른 쪽이요? 네. 어떤 거죠? 아니,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정치인사에서 뭐 하나 풀어주신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공천 그래서, 개입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네, 공천 말고 이제 또 다른 어떠한 그 국정 운영에 답답하시잖아요.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세요. 그냥. 지금 정치인사가 네. 페이지 들쳐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부적절한 곳에서 국정에 뭐 개입을 했거나 아니면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그런 부분도 이제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 네, 이거 아주 잼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후안무치한 이준석이 오늘 갑자기 2년간 묵혀둔 사건에 무혐의가 떴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은 아마도 김영선을 직접 만나서 입당 여부를 타진을 했고 네. 그때 딜을 걸었을 것이다. 그 딜은 이제 비례 1번일 거고 결과적으로 안 됐지만 그 과정에서 김영선이 메시지를 보여줬다. 나한테 이런 카드가 있으니까 날 받아달라 했을 거다. 이건 지금 설명이 되는 거고 네. 천하람도 그때 심지어 선거 뭐 관리본부장이었나? 선거 선대위원장이었으니까 아마 같이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천하람도 아마 뭘 갖고 있거나 이런 걸 거고 그리고 이 풀 텍스트 전문은 거기에 그 저 당직자 출신의 김범준이 아마 갖고 있을 걸로 추정이 된다. 네. 그리고 그 정보를 김범준이 성철이한테 슬쩍 줘서 네. 슬슬 흘리는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이제 원래 있던 여당을 흔들면서 그렇지. 개혁신당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개혁신당에 있었던 자료를 여권을 까는 장쟁이한테 토스를 해서 알게 된 이상 깔 수밖에 없을걸? 요렇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게 퍼즐 맞추기인데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가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결국 깔 건데 내가 주인공이 될 때 내가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내가 까겠다. 네, 결국 김영선이 비례받고 개혁신당 오르다가 틀어졌는데 추호 할배 때문이겠죠. 이런 상황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 이런 발언들을 한다. 진짜 이준석 인간적으로 정말 너무 싫습니다. 현재 임경빈 작가께서 말씀하신 저 당직자 제가 어제 취재를 했는데 민주당 당직자를 통해 뉴스토마토 보도 터지고 오전까지는 잘 있다가 오후에 갑자기 잠적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아무튼 이준석이 지금 저 카드를 다 보유했는데 버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10월 10일 때문입니다. 이날이 무슨 날이냐?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의 날입니다. 지금 여당 의원들도 사실 이날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마 국감 시즌과 맞물려 10월 11일부터는 뭔가 하나씩 더 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오늘 무혐의가 뜬 부분은 여러 상황들을 추측하게 만듭니다. 건희와 뭔가 딜이 있을 가능성도 보이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최근 여조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도 이재명 대표가 아니면 필승 카드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들의 최선의 방법은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단일화 이슈를 통한 여조 작업으로 지난 대선과 같은 결과를 내는 것 말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플랜이 미리 시작된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더 제대로 파악해서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어느 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